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므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되게 재미있고 실용적인 지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바로 상어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, 혹시 태평양에 표류하시다가 상어를 만날 일이 뭐 인생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하실 것 같은데, 전혀 그런 일은 없겠죠. 하지만 흥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게 상어 전문가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. 예, 동아일보 기사고요. 보시면 한 해양생물학자가 바다에서 만난 상어를 손쉽게 대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. 24일 더 선에 따르면 해양생물학자 안드리아나 프레골라는 하와이 해안에서 뱀상어를 맞닥뜨린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. 타이거 샤크라고 하네요. 타이거 샤크. 그는 바다에서 상어를 마주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만약 만난다면 지켜야 할 수칙을 단계별로 설명을 했다. 영상에서 그는 상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눈을 계속 마주친 상태에서 손을 뻗었다. 야, 이게 벌써 여기부터 좀 굉장히 어렵네.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손을 뻗었다. 그리고 상어벌이 부근을 누른 뒤에 몸을 밀어서 상어로부터 멀어졌다. 어떻게 볼까요, 한번? 보시면 이렇게 눈과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 컨택트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아이 컨택트. 지금 아이 컨택트가 이루어지고 있죠. 이렇게 손으로, 그렇죠? 지금 코를 만지고 슬쩍 옆으로 밀어내니까 상어가 이렇게 선회해서 도망가네요. 저 코 부위에 뭐가 있나 보죠? 아닌가? 코가 뭐, 코가 약점인가? 코가 급소인가? 네. 자,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죠. 여기 나온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져서, 오! 오! 조금 이렇게 그 만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손으로 밀어내니까 쑥 가네요. 무섭다. 자, 안드리아나는 이렇게 하면 상어가 지나쳐 갈 것이라면서, 다만 이때 상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니 꼭 손을 상어의 측면에 두어서 여분의 공간을 확보해라, 이렇게. 여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. 그는 상어를 피해서 도망가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다. 그러니까 절대 도망가면은 오히려 쫓아오나 보죠. 네. 사냥감인 줄 알고, 그죠? 아무리 빨리 헤엄쳐도 상어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에. 네, 여러분, 정말 바다에서, 저기 바다에서 박태환이 와도 상어한테는 이길 수 없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상어의 약점인 코와 눈, 아가미 등을 건드려서 쫓아내는 게 더 안전하다. 코와 눈, 아가미. 코와 눈, 아가미래요. 영상을 본 사람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육지에 머무르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불 밖은 위험하죠. 이렇게 알려줘도 막상 마주치면 까먹을 듯. 보통 보면 당황하게 되겠죠. 그렇죠. 난 상어를 만나도 차마 손을 뻗지 못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. 기억해두고 계세요.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그죠? 네. 자, 오늘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더 재밌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. 꼭 봐주시고요. 네,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. 그죠? 이런 사람들도 있고. 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